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라고 말해도 되나요? 저는 체육교육과 1, 1학번 최맑은입니다. 어떻게 지원하시게 됐어요? 졸업하기 전에 대학생 때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. 저는 좀 특별하게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운동선수를 했어서 특기생으로 중앙대학교에 수시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. 체대가 좋은 거. 체대에 들어오면은 좋은 건 인기가 많아집니다. 그리고 주변에 그냥 다들 몸을 열심히 만들기 때문에 수업도 실기가 많고 그래서 좀 인기 많은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. 다 좋아합니다. 네. 여자는 별로 없죠? 여자는 한 30명 중에 한 2, 3명? 저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진짜 공주님 대접 받는 거 아니에요? 공주님 대접 안 받습니다. 그냥 거의 남자로 대하듯이 하니까. 저희 과가 되게 특기생이 들어오기는 조금 좀 그래도 한 명씩만 뽑기 때문에 종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국가대표가 되는 거. 너무 어떡하죠? 애들 막 쓰고 혹할 것 같은데. 그럼 다시. 그러니까는 전국 체전 진짜 그래요. 근데 전국 체전에 금메달을 따거나 국가대표가 되니까. 뭐 국가대표 정도의 실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그리고 저희는 학생부도 보기 때문에 좀 저도 운동하느라 힘들었지만 되게 짬짬이 뭐 스트레칭하는 시간에 단어를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특기생들과 다른 점을 이렇게 키우려면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우선 자기관리가 잘 된 게 뭐냐면 저희가 면접을 보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좀 성실한 그런 면접 분위기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남자 동기생들이 많아져서 좋고요. 그리고 일단 뭐 제일 좋은 점은 뭐 편하게 연애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박혜진 같은 선배나 서강중 같은 뭐 동네 친구나 그리고 뭐 남주혁 같은 후배는 없고요. 통상하시지 말고요. 다 상철 선배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좀 멋있어지는 걸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막 대학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지내고 이렇게 뭐 외국도 많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죄송해요. 너무 못했죠.